여러분들 GT5에는 두 가지 종류의 레미콘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앞모습, 그리고 이것은 뒷모습. 두 차량 모두 이름은 동일해요. HVI 믹서.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퀴가 있는 것과 없다는 것. 제가 이 차량을 한번 세워볼게요. 출발! 아니 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죠. 근데 얘가 올라갈 수가 없네. 가운데는 원형통이 달려있어서 시멘트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뒤쪽에는 바퀴가 두 개씩, 심지어 바퀴를 양쪽으로 또 두 개씩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고파기 있는 팔. 앞쪽에는 두 쌍의 바퀴가 달려있고요, 얘는 그냥 하나만 달려있습니다. 제가 탱크를 이용해서 바퀴를 뜯어보겠습니다. 바퀴 화이팅! 할 수 있어! 아 나 정말 이거 왜 안 빠지는 거야 이거. 일단은 앞바퀴만 하나가 빠졌고요. 그리고 뒷바퀴는 진짜 튼튼하네요. 그리고 이거 뭐죠? 아니 물리엔진 오류인가요? 이게 왜 안 떨어지지? RPG 발사. 아 얘는 형체가 없어요. 뒤쪽에 달려있는 통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받으면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차량 볼게요. 일반 버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 바퀴가 없고요, 앞쪽에 배기구 같은 경우도 왼쪽에 하나만 달려있어요. 제가 내구도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보시면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오 모두 제거 딸깍. 그렇지. 앞쪽 엔진룸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열리는 구조고요, 차량 크기에 걸맞게 후드도 엄청나게 크죠. 앞쪽 라디에이터 그레이 같은 경우는 뭔가 창문처럼 네모나고 크게 되어 있어요. 내부에는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긴 한데 트럭에 비해서는 살짝 작아 보이죠. 이 차량은 2인승이에요 시트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1인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부 시야가 좀 높긴 해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고 송풍구는 네모 타입. 옆에 보시면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조작기들이 있고.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30km 돌파, 50km 돌파, 60km 돌파, 70km 돌파. 보시면은 엄청 느리지 않아요. 처음에만 약간 느리고 가속력이 붙으면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km 돌파. 그리고 기어가 바뀔 때마다 속도가 살짝 줄어드는 게 있어요. 100km 돌파. 여기까지.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오케이. 제가 도심 쪽을 드라이브 해볼게요. 스타트. 빨리 가, 빨리 간마. 출발 갑시다. 제가 시민 앞에서 경적을 올려볼게요. 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별로 관심을 안 주시네. 이번에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뭔가 조금 크게 돌죠. 이쪽에서 왼쪽. 브레이크 적당히 밟으면서 이렇게. 애초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핸들링 할 때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속도 조금만 줄이고 오른쪽 잘 넘어옵니다. 대신에 차체가 높다 보니까 뭔가 살짝 흔들리는 건 있어요. 이번에는 내리막길로 속도 좀 받은 상태에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어우 어우 안 미끄러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숙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이 이동수단은 개조할 수 없습니다. 뭔 소리야? 안 돼. 출발트 들어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 차량은 정말로 개조가 불가능합니까? 아쉽게도 이 차량은 개조가 불가능해요. 이번에는 제가 레미콘을 타고서 공사장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레미콘의 진짜 능력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트럭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점프. 이쪽에 보시면은 시멘트를 넣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구공 한 개. 그 다음에는 눈덩이 하나. 점착폭탄도 하나. 다음에는 닭 네 마리. 뒤쪽에 있는 원통을 회전시켜서 이것을 섞어줍니다. A번 갈 데가 있어. 너 평소에 네 삶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잘 가라 나의 아기 고양이. 발사! 잘 가! 뭐야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엔 제가 A번과 휴양지에 놀러왔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네요. 여기에서는 레미콘을 타줘야겠죠? 출발! 출발 하트! 이쪽으로 다음에 절벽이에요. 낭떠러지! 출발 하트!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와도 웬만하면 침수가 안 돼요. 뭔가 되게 하마 같은 느낌.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볼게요. 1인칭으로 보시면 뭔가 되게 보트 타는 것 같죠? 좀만 더 화이팅! 계속 가볼게요. 계속. 여기서 이제 침수될 것 같아요. 침수. 이제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제가 하늘에서 떨어져 보겠습니다. 스타트! 출발 하트! 출발! 나이스 샷! 보시면은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꽝! 차가 조금 망가지긴 했네요. 참고로 힘이 약해서 여기로 올라갈 순 없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으니까 제가 기름 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다음에 불을 붙여줍니다. 됐어. 그렇다면 이제 불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폭발하면 안 돼. 가자 출발트.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재밌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